안녕하세요. 트럼펫으로 톨러서기의 강성원입니다. 얼마 전에 삼척시 도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폐광지역 통합영상미디어센터에서 꽃피는 봄이 오면 최민식 주연의 트럼펫으로 너무나 유명해진 옛사랑을 위한 트럼펫. 이 영화가 상영된 지가 벌써 20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계의 탄광이 내년 2025년도에 이 석탄의 효용성이 사라지면서 폐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꽃피는 봄이 오면 20주년을 맞이해서 도계 지역 주민들에게 과거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 도계중학교 초대 지도교사인 저를 초청을 해서 꽃피는 봄이 오면의 주제곡 옛사랑을 위한 트럼펫을 연주해달라고 문의가 와서 흔쾌히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이 옛사랑을 위한 트럼펫 연주가 흐르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제가 소양강 상륙 북한강에서 이 좋은 경치를 배경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트톨 우리 네이버 카페의 회원님들한테 옛사랑을 위한 트럼펫 이것을 과제로 올려드립니다. 이 트럼펫은 상당히 어려운 악기죠. 이것을 독학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트럼펫을 하시는 분들 이 트럼펫 소리에 매료되어서 이 트럼펫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에는 좋은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주 많은 정보, 좋은 동영상 많지만은 그것의 가장 큰 단점은 나를 지적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연주는 이 트럼펫은 이렇게 영상을 보고 아는 것보다 내가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불편해서 안 되는지를 누군가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레슨을 저는 꼭 주위에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꼭 몇 달이라도 해보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선생을 만나면 10년 동안 안 되고 고생했던 것이 5분 만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이 여의치 않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네이버 카페 트톨에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트톨에 오시면은 이 연주 점검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카페에 오셔가지고 연주 점검방 보시면은 점검해달라고 요청하시는 영상 자료 그리고 제가 거기에 답한 자료 아주 가득가득합니다. 그 점검을 받고 무엇을 연습해야 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아야지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시간 나실 때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연주자가 아닙니다. 저는 교직 생활을 하기 전에는 트럼펫 전공을 하였지만 교직 생활을 하면서는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악기를 가르치다 보니까 트럼펫보다 모든 악기를 다 지도하다 보니까는 트럼펫을 좀 등한시했어요. 그러다가 한 3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유튜브를 하면서 저도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을 30년 전으로 돌아갔다 하면은 완전히 세계에서 유명한 트럼펫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곤 합니다. 제가 도계중학교 처음 발령받았을 때가 29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5년 반 동안 청춘을 다 바쳤는데 지금 벌써 60이 넘었죠. 33, 4년 전에 그 추억을 되살리면서 이 옛사랑을 위한 트럼펫을 어떻게 연주를 해야 되느냐. 저는 이 옛사랑을 위한 트럼펫을 마음대로 연주를 못합니다. 왜? 이 가슴에서 뭉클함이 너무나 많이 끓어오르기 때문에 연주 중에도 이 스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는 좀 즐겁게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5월 14일 날 독에 30년 만에 찾아가서 제자들도 만나고 학교 모습도 보고 거기서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옛사랑을 위한 트럼펫을 연주를 합니다. 트럼펫트로 돌로서기 네이버 카페는 우리 회원님들과의 소통을 가장 큰 기쁨으로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옛사랑을 위한 트럼펫을 어떻게 연주해야 되느냐 실전 레슨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악기를 잡으면은 반드시 워밍업을 해야 합니다. 워밍업. 100m 선수가 100m를 맨날 뛰지 않듯이 우리도 악기를 잡으면은 가장 편한 상태로 내 루틴의 기본 연습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 저도 이제 입술을 안 풀었으니까 우리 트럼펫은 온 몸을 다 쓰는 겁니다. 이거 입만 쓰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호흡이죠, 호흡. 호흡으로 내 입술을 떨게 하는 것이 트럼펫입니다. 그러면 입술이 떠는 것은 어떻게? 가장 편하게 입술 털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안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입술 털기. 요것이 힘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은 안 돼요. 이 입술 터는 것이 요즘 마지어 주법이라고 가장 릴렉스 된 상태에서 연습하는 페달톤 연습이 있습니다. 그 연습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편한 상태에서 자, 그냥 잘 안 되시면은 아래 입술을 밖으로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은 안 돼요. 세게 침 튀네요. 아주 이러면은 약간 어지럽습니다. 짧은 순간 안에 호흡이 다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지러울 때는 잠깐 쉬셨다가 계속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술을 내가 한번 털었으니까 이 입술 주위의 근육을 많이 쓰겠죠. 이쪽 훈련. 이쪽을 많이 움직이면서 긴장감을 풀어야 합니다. 이상한 표정이 되더라도 입을 열었다 닫았다 돌리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혀도 플라터 텅잉을 또 해보시고 연습을 하다가도 쉬는 시간에는 하시면은 좋습니다. 자, 그럼 내가 좀 풀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악기를 대고 자, 연주 자세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까 했던 것보다 이 바람이 호흡이 덜 들어갑니다. 어지럽진 않아요.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는 나의 컨디션을 즐겁게 만들어야 합니다. 입술이 풀린 것 같으면은 처음 그냥 편하게 제가 1시간짜리 워밍업, 20분 워밍업, 이 워밍업에 대해서 악보까지 올려드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습할 때는 나의 기본 습관, 루틴을 꼭 찾아서 그 연습을 반복을 해야 합니다. 항상 연습은 즐거워야 합니다. 그리고 트럼펫은 인내입니다. 꾸준한. 이틀에고 하루 쉬어도 안 됩니다. 조금씩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얘를 안아주셔야 됩니다. 안아주셔야 돼요. 안고 불고 입술, 호흡 생각을 해야 늡니다. 그냥 아이고 힘들어 하고 불면 절대 늘 수가 없습니다. 미파미라도. 자, 그러면 이 옛사랑을 위한 트럼펫 악보를 보면은 16마디 밖에 안 됩니다. 16마디인데 우리 트럼펫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밤하늘의 트럼펫. 그건 더 어렵죠. 예. 16마디. 쉬운 게 절대 아니죠. 자, 첫 음이 미입니다. 그러면 미를 내가 낼 수 있어야 이 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미. 미. 이 소리가 안 나면은 못 합니다. 그러면 내가 미를 내기 위해서 연습을 더 해야 되는 겁니다. 미가 났어,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음줄로 쭉 되어 있죠? 미파미라도. 첫 음만 혀를 대고 전부 슬로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도 우에 꼬물꼬물 된 거 있죠? 요거는 약간의 비브라토. 그리고 첫 소리에 보면은 액센트 테너트 표시가 되어 있죠? 요거는 우리가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좀 세게, 세게 하라는 겁니다. 호흡. 따! 따! 그 다음에 미에서 라 떨어지고 다시 도로 올라가죠? 이것이 립슬라가 되는 거예요. 라시도, 삼도, 혀를 안 대고. 자, 그러면 두 마디가 됐습니다. 첫 소리 자신 있게. 그 다음 도레도, 파도 똑같은 형식이죠. 도.
도, 바, 도, 또 많이 해야 돼요. 또, 도, 레. 요것도 잘 안 걸려요. 도, 레, 도. 도, 레, 도, 파, 도. 그 앞에는 미, 파, 미, 라, 도. 다섯 개 음을 길이를 달래는 거죠. 그 다음에 도레도 파도 그래서 얘는 두 마디씩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못 갖춘 마디로 미파미파레 16분음표 4개가 나오죠. 요거 여유 있게. 이게 빨리 하지 마시고. 제가 악보에 순표를 해놨죠. 따옴표가 순표입니다. 근데 여기선 숨 쉬지 마시고요. 미파 미파 레 레미 레미 도. 그 다음 이 노래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바레도 바레도 립슬라. 운지는 파레 똑같죠. 여기서 립슬라. 다음에 숨 쉬고 레파. 그러면 여기 여덟 마디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분위기로 파솔라 바라레도 까지 숨을 쉬지 마시고 숨이 차면은 바솔라 숨을 쉬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더 여유 있는 연주를 위해서는 숨을 쉬지 마시고 여기도 또 어려운 부분이 있죠. 바라레 립슬라. 입술만 살짝 오므리면 됩니다. 자, 제가 끝나는 긴 음에는 지금 악보 밑에다가 데크레센도 점점 작아지고 비브라토를 표시해놨습니다. 그 다음 파미파미파도라 또 립슬라가 나와요. 그죠? 도라 떨어지는 것도. 그래서 트럼펫의 실력을 꾸준히 올라가기 위해서는 힘들지만은 립슬라를 해야 된다. 우리 작년부터 했던 고음의 진실 있지 않습니까? 자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띠라 미파 미파 레 레미 레미 도 한 번 더 나옵니다. 힘줘서
주시고 입술라 숨 쉬고 여기서 랩파 하기 전에 그냥 붙여도 되는데 되게 힘들어요. 도에서 레 떨구기가 힘들어서 음정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여기서 숨을 쉬어라. 이렇게 작아지면서 자 어떻습니까? 학교 종이가 8마디거든요. 요거는 16마디예요. 16마디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음악 가사가 없더라도 그 음악 자체는 누구에게나 감동을 줄 수 있는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패설 힘들게 또는 즐겁게 연습하는 이유가 나의 만족도 있지만은 나의 연주를 들려줄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요만큼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 5월 달에는 이 꽃피는 봄이면 옛사랑을 위한 트럼펫 완성이 안 되더라도 도전해서 이 트럼펫을 부는 연주하는 즐거움을 행복하게 느꼈으면 합니다. 자, 멋진 5월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